이번에는 고민정. 전에 고민정은 찍었었네. 좋잖아. 똑똑하고. 아, 촬영했었나 해요 우리? 해지 안 했겠니?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. 일단 기억은 안 나죠. 한 것 같아. 아, 그래요?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했던 것 같아. 이번 어떻게 될 것 같아 앞으로? 너무 갈수록 강해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한편은 보기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염려가 돼. 강해지고 세진다는 거는 한편은 적을 또 만드는 거거든. 그 적이 멀리 있고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근처에 남는 형국이니까 조금 처신을 올바르게 하고 자기 소신을 밝히는 것도 좋지만 정치인이 자기가 할 얘기를 못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강하게 어필하고 또 거기서 뭐 탈상을 하네 안 하네 이런 건 좀 그러고 그리고 금년에 운세가 괜찮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선이 그 박빙으로 광진의 선과 서울 광진구에서 나왔잖아 어떻게 보면 뭐 당선이 되긴 했지만 운세가 금년에 굉장히 금년부터 좋은 형국이지만 그래도 너무 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강하다는 거는 휘어짐이 없고 유연함을 잃어가는 거거든 그게 조금은 염려되고 앞으로 참 기대가 되는 사람이야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? 그 요번 당선으로 인해서 장관급은 하나 따놓고 가시는 형국이지? 아, 나도 장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? 여성부,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그 정도로 뭐 그런 단체장 같은 건 분명히 하시겠지. 아무튼 굉장히 기대가 돼.